저 사람이 지금 좋아해도 속으로 분명히 저 싫어하는 건데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. 그래서 이 사람을 경계하게 돼. 네, 경계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맞아요.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 하고 전후로 나눠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.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는 정말 다 사람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. 갱년기 오셨나 봐요. 어머나? 그 갱년기하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?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 여자들도 갱년기가 오면 아니, 저,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돼. 제가 얘기하는 그건 갱년기 그게 근데 네. 근데 갱년기는 아닌 게 저는 정확히 공감하거든요. 아니 아니요 저는 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뭔가면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불편한 세상이 됐다라고 네.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네.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일의 말씀? 근데 이제 댓글에서 물론 남을 비난하고 이건 잘못되지만은. 네네. 자기 수행 차원에서 좋은 점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름과 얼굴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현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만 내야 되느냐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듯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고양이를 좋아해야만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경규 씨를 보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는 네. 상대에 대한 그 사고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컨트롤하거나 독재적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들은 그들대로 산을 아하.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듯이 이경규 씨의 그런 걸 행동을 보고 막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들도 자기 마음이 컨트롤 안 돼요.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. 네. 그거는 이제 얼굴을 안 알려지니까 댓글에 써서 나올 뿐이지. 그래서 아 인간이 싫다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원래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이 나빠진 게 아니고 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보니까 네네. 그 좋아하는 사람만 나한테 표현하고 싫은 사람 나한테 안 오니까 네네. 그런 인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, 없는 줄 알았어요. 없는 줄 알았는데 아, 이 세상 사람이 다양하구나 아.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네네. 오히려 받아들이시면 좋겠다. 스님,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.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빈을 검색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번에 무슨 열애설이 터졌잖아요. 그 원빈에 대한 댓글을 봤다? 걔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구나. 얘 같은데도 이 정도에도 욕을 먹으면 뭐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. 나만의 방법이야. 안 그러면 나만 욕먹는 줄 알고 못 견뎌하니까.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. 제가 그러니까. 저를 이해할 것 같아서 저건가 만나 보세요. 네.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거 모르 안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힘을 얻어서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에너지원이었거든. 네. 의외의 글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운이 쭉 빠지는 거거든. 네. 제가 비슷한 경우가 아, 맞죠? 네. 아, 그 조금 비슷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걸 잘 안 봤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고급 음식 하는 사람이 있고 대중 음식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중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대중 음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싸게 공급을 할까 싸게 팔까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뵙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. 와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내세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 막 너무 신났었어요. 진짜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말 그게 에너지가 되고 정말 만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제 음식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 힘이 깎이고 에너지가 소모될 때 그게 과연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걸 뭘로 어떤 거를 순전해서 내가 활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마 그런 고민 아니세요? 예, 그런 저는 고민도 저는 그런 게 예, 고민이거든요.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나도 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이 제 스스로한테 일어나는 거예요. 아, 싫어할 것이다 분명히. 뭐 10명 중에 뭐 두 명 정도는 싫어할 것이다. 한 명인가? 뭐. 한두 명. 아, 예.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좀 움츠러드세요? 아,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화나지. 내가 사람을 바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죠.
그러니까 근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목에 또 디스크가 있어 오네.